연봉도 별로 못 받으시고 나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국어를 해도 고자한테 해라. 새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어느 분부터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 회전기 사업실의 이강훈 대리입니다. 저희 회전기 사업실은 산업용 송풍기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고 주문 제작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사양을 접수받아서 정확한 설계 그리고 정확한 견적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의 허진영 대리라고 합니다. 개인 고객님과 법인 고객님들의 투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하신 투자의 제반 사항들을 지원해드리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봉 2천 5시 갈 때 연봉 7천 주말 출근 필수. 이거는 명확합니다. 연봉이 적더라도 자유시간을 좀 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네.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제 시차 때문에 이제 네. 저녁이나 아침에 연락 오는 경우도 종종. 그럼 연봉도 별로 못 받으시고 밤에까지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 그래서 차라리 주말 출근에 고연봉 가는 거. 직무 수행 시 딱 한 가지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설득력, 판단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고 왜 우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설득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렵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력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10번이면 한 9번 정도는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는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은 판단력을 꼽을 것 같습니다. 고객한테 네. 어떠한 종목을 추천하거나 고객이 네. 응대할 때 잘못 고객에 추천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제가 설득을 해서 종목을 샀을 경우는 오르든 빠지든 그 현황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좀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둘 중 하나의 팀으로 평생 일을 해야 한다면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숨 쉬듯 자괴감 느끼기,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소처럼 일하기. 직장이라는 게 자아실현에 대한 목적도 있잖아요.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막내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씩 근무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자의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그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막내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제가 8년 차 일하고 있는데 8년 정도를 신입생분들 이쪽으로 지금 계시는 곳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막내를 얼마 전에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막내를 되게 오래 해봐서 서로 의지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업계 종사자와의 만남, 다양한 현장 경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이 영업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은 뭐 상장사 대표나 아니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자산가들을 뭐 만날 수조차 없었을 거거든요. 그분들의 뭐 마인드라든지 가치관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아니면 직접 조언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이 직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이나 이런 플랜트, 발전소 이런 데 납품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답사를 하고 어떤 스타일로 공장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할수록 유리한 면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네. 돌아다닐수록 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죠. 얼마 전까지 예산 넣나요? 네. 저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깡시골에서 연봉 6천, 서울에서 연봉 3천. 나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를 해도 부자한테 해라. 서울에서 살면은 부자들이 많을 거니까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시골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둘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요일 연차, 금요일 연차. 금요일 연차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연락이 사실 많이 오진 않거든요. 월요일 날 연차를 쓰고 싶은데 업무 입장에서는 금요일 연차를 사용하는 게 더 심적으로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주말에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월요일에는 바로 출근하자마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쓰게 된다면 굉장히 좀 마음은 불편하기는 합니다. 이슈가 터지면 나가시기도 하시나요? 네,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일단은 아무 일도 안 생기게 기도를 해. 원격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어떻게 나가세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거랑 안 하시는 거랑 일이 없을 때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좋죠.
저희 팀원분들과 같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사무실에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 시험장님 보고 계시죠? 러브레터 한번. 아,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아. 직무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MBTI 유형, 공감 능력 최상 F, 미친 듯한 꼼꼼한 J. 영업을 하고 고객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 이외에도 이제 투자도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투자를 잘합니다. 이제 뭐 투자할 때는 그런 면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생활할 때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사실 MBTI가 뭔지는 잘 몰랐었어요. 아, 사실. 네. 어제 혹시 네, 하셨다고? 어제 부랴부랴 예. 급하게 잘 모르는 고객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두 번 대화를 하고 한두 번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성향 이런 걸 좀 공감을 하게 하고 다음에 어떻게 그걸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잘 알게 된다면 수주하거나 이제 프로젝트를 비딩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SFJ. 저도 어제 확인했을 때 네. ISFJ로 나오고 있네요. 네. 영업이랑 잘 맞으시나요? 직장용 MBTI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 됐다가 예, 네, I도 있다가 예.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출근하실 때 정장과 완전 사복 선택할 수 있다면 금요일만 이제 자유복장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월화수목은 굉장히 편하게 그냥 아무나 걸쳐 입고 나오는데 금요일만 되면은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회사에 남자분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네, 제가 해당 직무 입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 또는 다양한 경험.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박학다식하고 전공을 좀 잘 습득하신 분들이 수월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설계가 필요하고 정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쵸. 저희 직무랑 전공이랑 일치를 했으면은 경제학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박사분들이 다 지금 부자가 되어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만 보셔도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양한 경험이 이 직무에는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 경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자전거가 이제 삼천리 자전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서 수익금으로 새 자전거를 또 사고 주식 투자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투자한 기업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배당금이나 수익금으로 또 그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약간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유진그룹 입사, 타사 입사. 사실 붙여주는 데를 갈 것 같아요. 그게 유진그룹이 꼭 아니어도 원하는 직무만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유진그룹에서 한 4년, 5년 정도 생활을 해보니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제 고객분들 여기가 아니라면 만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온 거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거를 안 상태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저는 유진그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겠죠. 그렇죠. 네. 네. 저도 다녀보면서 알게 된 네. 거지만 유진그룹에 네. 혜택도 굉장히 많고 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예. 가족도 챙겨주는 그런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도 당연히 여기를 다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유진이는 되게 출산기업? 출산기업, 친출산기업으로 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해당 직무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실게요. 일단 이 직무를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은 열이면 열 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봤고 수익이 이만큼 났고 나는 주식을 잘한다 그거를 어필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주특기가 뭔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저희 실장님과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장님과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성실성 그리고 조직 친화력 그리고 도전 정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박수를 치면서 인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